신명당께서 거룩하신 상보님께 비의 바로 나옵니다. 사바세계 남성구조 동양 대한민국 방방보라온 경험 용서보살 약한계 나무바람세계 백산소담사명대신 대학소박사명대신 대박소박사명대신 대수파하란야바라밀까 신경바한자세보살이 법성원영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을 내게 되는데요. 금강에서 이한 상을 내는 것은 사상이라는 사상을 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35 쪽에 맨 밑에 있죠. 상장 3절에 맨 밑에 보면 한문 쪽으로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는 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서는 뭐 한글 쪽에서 보면은 자아가 있다는 가념, 개아가 있다는 가념, 중생이 있다는 가념, 영혼이 있다는 가념. 스님은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문도 모르는데 여기 한글 해석을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한문식으로 풀어도 돼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상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뜻해요. 상대. 사람 인자를 쓰는 게 이건 상대를 뜻하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 내 고집이 만들어지는 거지. 상대 혼자 살면은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니, 그래도 괴로운 사람이 있더라. 그래도 눈치를 또 안 봐서 괴로워. 남이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으면 있어서 괴로워. 어쨌든 간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상은 뭐냐면, 나와 상대가 만들어지게끔 되어있어요. 가졌다 안 가졌다 시시비비를 좋고 싶고를 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생심이죠. 아이 중생 같이 산다 할 때는 욕심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욕심 속에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멀리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이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중생심이 발동이 되면 좋은 것은 취해버리잖아. 그치? 취하게 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게 수자상이거든. 영혼이 있다는 가념, 이러니까 영혼은 오래 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우리가 이제 사람 죽게 되면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언가 내가 상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상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을 또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상에서 뭐라고 어디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안일이 설신이 이루어졌다. 내 몸에 있는 안일이 설신이, 즉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신, 마음에서 드러나는, 즉 눈으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귀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코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입으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목으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마음으로 사상이 만들어지고. 눈만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눈만 비교해도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눈 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상이 눈으로 해서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만들어지고, 저 사람 색깔이 옷인데 나보다 더 좋은 거 입었네,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 저거 어디서 샀어? 어느 백화점에 샀지? 가야 되잖아. 이게 중생상이지. 그리고 그걸 샀어. 아주 영원 팔 것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싶잖아. 눈으로 봐도 그렇게 수자상이 된다. 비가 와서 빗물에 잠깐 젖어보는 신경질 나왔나? 수자상에서 신경질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이 색으로 인해서, 즉 눈으로 인해서 사상이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귀로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귀로 듣는 것도 좋은 것과 싫은 것과 되면서 사상이 만들어져요. 아상, 인상, 중상과 수자상 만들어져요. 이러한 상이, 이 사상이 내 육군을 통해서 바깥 경계와 만나가지고 내게 되거든요. 이거 항상 간절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사상 속에 빠져있는, 그 사상 속에 빠져있는 것이 과연 빠졌을 때 빠지지 않게 사상을 냈느냐 얘기잖아. 음모소주 이새끼새 사국의 두 번째 계획에 그거잖아. 그치? 내가 색으로 보되 예쁘다고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 색깔이 예쁜데 비교 아상이 안 만들고 중생상이, 수자상이, 인상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게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상을 내되 번뇌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또 순상들은 당연히 통장에 100억씩 넘어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기본으로.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완벽하게 무언가 갖춰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보호가 되면은 많은 걸 베풀 수가 있는, 부처님께도 공양 올리고 이웃에게도 공양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중생들은 물론 밖에서는 이렇게 그 사상을 내되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거. 열심히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열심히 사는 것에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속에서 윤회의 몸과를 안 돼. 참 어렵죠. 우리 스님들은 상을 내되 상을 머문 바 없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 속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사상 속에 머물지 않으면 괴로울 게 없거든요. 어떤 스님이 뭐 인자의 대학을 이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젊은 수자들이 스님들이 이제 스님을 시봉할 거 아니에요. 시봉할 때 반찬이 짜면은 이렇게 짜서 너는 살림을 잘하겠고, 또 싱거우면 싱겁게 먹어야지 건강하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밥이 질면은 질어서 소화가 잘 되겠구나. 되면은 쫀득쫀득하게 참 맛이 있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것이 사상을 안 내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짜면 싱거운 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짜서 가리고, 싱거우면 싱거운 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짠 경우는 바로 이게 인상이 바뀌잖아요. 조금 전에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싱거워서 좋고 짜면 짜서 좋고 질면 질어서 좋고 대면 되어서 좋고 대서 좋고. 우리가 참 음모소주 이생기심 해능스님이 그냥 길 가면서 이 소리를 듣고서 출가하듯이 그런 공덕의 복덕을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지어주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이 생에서 못 깨우치면 다음 생에 깨우치는 것이 뭐. 아, 내가 내 자식 이 생에서 못 다스리면 어느 생에서 다스릴까? 다
다음 생에 다스린다는 마음으로 기다려 좀 줘. 저 미생에 좀 저기 좀 싸우면은 다음 생까지도 안 싸우게 되면 좀 기다려 주라. 이게 상을 받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다라고 하는 그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코에 향기 맞는 거, 내 입으로 혀 맛보는 거, 내 몸으로 느끼는 거, 자기만의 상일 뿐이야. 그게 사상이야. 다른 사람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그 다를 수 있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동화가 되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실험을 안 보잖아. 실험을 안 보면 되지 뭐. 그런데 보면서 뭐야? 아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래서 참 좋겠구나. 너는 게을러서 얼마나 좋겠어? 아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기왕이면 상을 낼 거라면 무의법에서 상을 못 낼 거라면 어차피 유의법에서 상을 낼 거라면 선한 엄연의 상을 내라. 다시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몸뚱이를 좋은 복 좋은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상을 내야 되잖아. 맨날 지지고 뽑고 그냥 이러면 뭐야 다음 생에도 윤회를 해서는 나한테 잔소리꾼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저를 왜 저렇게 잔소리꾼 한 사람 만났지 했을 때는 내가 전생에 잔소리꾼 된 거예요. 아주 계산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전생에 이 몸을 받았다 그러면 전생에 나는 그냥 계산해라고 네 얼마 해놨지 어떻게 가져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이왕 유인법 속에서 상을 낼 거라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게 걸리지 않게. 실타리가 술술술 풀리는 거는 언제 보죠? 아, 실타리 엉키면 엉키지 않게 하라고. 실타리가 술술 풀리지 풀리게끔 좋은 상. 우리는 상을 안 내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솔게 그죠?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이왕 눈으로 봐주는 거라면은 그냥 눈에서 그냥 별똥물이 떡볶이 별똥물이 뭔지 알죠? 그냥 하트가 뿅뿅 나오는 눈으로 봐주고 이왕 귀에 들리는 거라면은 그냥 다 뭐예요? 큰 음악으로 듣는 거 자주 큰 음악으로 부처님의 찬불의 음성을 듣고 이왕 냄새 맡는 거는 뭐예요? 부처님의 향기 항상 꽃냄새 없지만 우리 사람한테 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기라는 것이 그게 사실 향기거든요. 괜히 지나가다 중법샷에 쥐어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하면 이상하게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예쁘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헐같이 들리는 거 있어. 이런 게 올라도 그렇게 돼도 중거 없이 미워도 이왕이 뭐 보여? 선한 피, 선한 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 뿐일이야. 그 익숙함을 바꾸게 되면은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거거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왕 그런 내 상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시비 분별 속에 있는 것보다는 희망이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건강하고 복되고 공덕이 있고 하는 그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을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을 만들고 그 습이라는 것이 안입이 설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혀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만들 거 없잖아요. 그 눈으로 코로 다 입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냄새에 민감한 사람 냄새 가지고 습을 만들고 귀가 민감한 소리에 민감한 소리 가지고 습 만들고 이 빛에 민감한 빛을 가지고 만드는데 사상으로 만들고
자, 그런 삶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선한 삶, 좋은 삶 항상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다시 다음 생에 좋은 인연,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 그래서 나는 전생에 나라를 토했나 봐. 다 같이 다음 생에는 이런 소리 듣고 지나가다가 금강의 반소리에 깨우쳐서 다들 깎을 수 있는 그러한 원을 세우고서 아니 지금 다들 그거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그런 거잖아. 스님한테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스님한테 왜 물어요? 깎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세상에 어떤 그 복덕을 해가지고 근데 왜 그 복덕을 안 가져가려고 그래? 출가라는 것이 집에 있고 출가 이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상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오온, 오치 오온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몸으로 만들어지는 습이라는 이 습을 정말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된 사람은 저주에 의해서 나오는 몸뚱아리는 깃발이 되고 마음은 신통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가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라도 환영을 받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당장 어디 가서 다 좋은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은 싫고 좋고 하는 사람 없어. 다 누구나 다 그냥 환영하잖아. 그치? 그게 수혜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라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그다음 신장에 대한 보호를 받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워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고 갈등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부처님과 가까이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무언가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명홍 가피를 부처님께 부처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건강한 가피를 내려주시고 눈으로 잘 보는 가피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가피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입이 설신의 유입 육처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행복하게 바라보게 해주시죠 이런 것은 거거든요. 그것은 곧 내가 생각을 갖고 내가 따로 뭔가 할 그게 없죠. 학습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자. 아시겠죠? 네. 자, 다들 일어나서 바라를 갖고 나오시고 목탁 드시고 다당이 자체 이건 도움으로 해오셔야 돼요. 공부 입으로 어떤 다음부터 다랑은 조금, 다랑은 좀 약한 거고, 당은 강한 거거든요. 당 같은 경우는, 당. 이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당이니까. 다랑은, 다랑. 다는 좀 약하고, 다랑.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올라가는 거죠. 당가, 이거 있죠. 한다 돌 할 때 이거는 작은 음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음으로 시작.
한나 동물 세 넷 넷 둘 한번 합시다.